안녕하세요, 봄쟁이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힘들었거든요. 최근에 엄마가 오이고추를 사오셨는데 아삭아삭 맛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이 왔었네요. 조카 어린이집 등원을 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서 카페로 가려다가 집으로 돌아와 카누를 타먹었습니다. 집에 커피가 있음에도 무의식적인 소비는 어쩔 수 없네요. 점심에는 집에서 골뱅이 비빔국수를 해먹었습니다. 사먹는 것보다 해먹는 게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골뱅이를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정이 생겨 간단하게 다이어리 정리를 하고 로직을 했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칸을 채워 그림을 완성하는 것인데 생각이 많을 때 생각 정리하며 하기 좋아요. 이렇게 모나리자와 말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제 언니가 사준 소세지 빵을 먹었습니다. 역시 백수의 특권은 빌붙기인가 봅니다. 오늘은 유독 날이 쌀쌀하네요. 오늘 조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마트에서 어묵을 사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어묵이 있었는데 동원에서 나온 걸 샀습니다. 언니가 가져다 달라는 서류가 있어서 언니네 회사로 왔어요. 오랜만에 직장인인 척 가방을 메고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 점심시간에 가방을 메고 다닌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더라고요. 언니가 점심을 사줬어요. 여기서 유명한 집이라고 하던데 순댓국 안에 고기가 실하게 들었더라고요. 다들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된다는데 여기는 대기자가 이렇게 많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순댓국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카페에서 착석이 허용되어서 잠깐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언니는 점심시간이 끝나서 회사로 돌아가고 저는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2021년 목표로 한 달에 한 권 읽기 도전 중입니다. 카페 화장실에서 발견한 문구예요. 제목이 아름다운 유혹인데 이게 왜 아름다운 유혹인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아침에 조카와 함께 세수를 하고 함께 로션을 바릅니다. 조카가 좀 커서 그런지 장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이거 자리는 어디라 그랬지? 아. 여기. 아, 또. 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점으로 라면을 먹었습니다. 요즘 계속 라면을 먹는 것 같다 걱정이지만 그래도 라면이 계속 땡기네요. 작년 초에 회원권 등록한 네일샵의 포인트가 내일 사라진다고 하여 오늘 다녀왔습니다. 총 금액은 3만원인데 남아있던 포인트 25,900원을 사용하여 4,100원만 결제하였습니다. 네일샵 근처에 서브웨이가 있어서 먹고 갈까 했지만 이미 오늘 4,100원을 사용하여 먹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에는 언니에게 찬조받은 맥주와 대구껍질 뒤각을 먹었습니다. 백수로 지낸 지 1년 가까이 되니 이렇게 얻어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네요. 언니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난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치킨을 시켜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종일 두통이 있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빈속이라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괜한 걱정이었네요. 큰언니 방에서 맥주까지 가져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역시 치느님 치느님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있어서 그런지 엄마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 엄마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가네요. 근데 봐봐, 사는데 밥 사는 아빠한테 천만 원
간식 창고에서 마지막 초코칩을 먹었습니다. 이제 당분간 초코칩은 못 먹겠네요. 집에 있는 귤로 귤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귤 4개와 꿀을 넣고 갈아주었습니다. 카페에서 파는 귤 주스보다 훨씬 맛있네요. 조카와 함께 걸었습니다. 조카 발은 앙증맞고 귀여운데 그 옆에 무슨 배 두 척이 둥실거리네요. 집 근처 공원에서 조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오래 걷기에도 좋았어요. 저녁으로 소 불고기 쌈을 먹었습니다. 소불고기는 집에 양념해 두었던 것을 먹었고 상추와 깻잎은 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조카와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귀엽네요. 병원에 대기자가 많아서 근처에 있는 영풍문고에 들렸습니다. 세상에, 곰표 칫솔 세트와 핵불닭 칫솔 세트라니. 2020년에 저였다면 호기심에 이미 구매했겠지만 오늘은 어떤 맛일까 상상만 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렇게 집이 많은데 저것들 중에 내 집은 왜 없는지 언제쯤이면 생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가 만두 전골을 사주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다가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에 위가 조금 아파서 꿀차를 먹었습니다. 위가 계속 안 좋아서 몇 년 전부터 먹고 있는 꿀스틱인데 소분해서 담겨 있어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기에 좋아요. 요즘 계속 생각이 많아 로직을 하였습니다. 로직은 생각 정리하면서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을 먹지 않은 탓인지 배가 고파서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역시 눈뜨막은 최고예요. 이디야 아메리카노 쿠폰이 오늘까지라서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공짜로 먹는 커피는 맛있네요. 며칠 전에 유튜브 기우TV에서 순두부 열라면을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순두부 열라면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열라면 두 봉 기준에 물 500ml 넣고 순두부 한 봉을 넣어 끓입니다. 라면을 넣고 마지막에 고추기름과 후추를 뿌려줍니다. 순두부 열라면 맛있어요. 근데 간이 좀 짰어요.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넣고 끓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놀러 갈 계획도 세웠습니다. 9시가 되니 지하철에 사람이 조금 많네요. 마치 다들 9시 통금에 걸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저의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